쇼케이스 제품이 도착했다. 그래서 언박싱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한다. 일단은 요 상자를 열어서 제품을 다 꺼내줘야 될 것 같다. 짠! 이번에 내가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입한 제품들. 생각보다 엄청 많이 구입을 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1차 제품만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된 제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 몇 가지만 이렇게 구입을 해보았다. 이제 요 구입한 제품들을 하나하나씩 언박싱 해봐야 될 것 같다. 제일 먼저 살펴볼 건 바로 요 마스킹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는 이번에 총 두 가지를 판매했는데 나는 두 가지를 모두 구입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요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데이, 나이트 버전을 각각 활용한 온 마스킹 테이프이다. 요거를 일단 한번 뜯어보면 이렇게 안쪽에 두 개의 마스킹 테이프가 들어있다. 두 가지가 한 세트인데 디자인은 동일한 디자인인데 색상만 다른 마스킹 테이프이다. 요 마스킹 테이프도 한번 뜯어보면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는 요런 모습? 뭐 마스킹 테이프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온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뭐 비둘기, 소라, 화살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건 블랙스완 그래픽 마스킹 테이프이다. 이것도 두 가지 세트로 되어 있는데 일단 먼저 뜯어보면 이런 모습? 이것도 두 개의 색상이 다른데 화이트와 블랙 색상으로 다른 색상을 갖고 있고 디자인도 다르다. 요것도 한번 뜯어보면 요렇게 포장을 벗겨보면 이런 모습. 약간 반짝반짝해서 더 예쁜 것 같다. 화이트와 블랙. 이번에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마스킹 테이프를 모두 구입하게 되었는데 평소에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할 일이 좀 많은 편이고 또 온이랑 블랙스완 마스킹 테이프가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필요한 곳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바로 스티키 노트이다. 일단 먼저 한번 뜯어서 꺼내보면 이렇게 방탄 로고가 있는 외부 포장을 밀어내면 스티키 노트를 꺼낼 수가 있다. 이렇게 스티키 노트를 열어보면 아 진짜 귀엽다. 기본 사각 노트 두 가지와 방탄 로고 모양의 세 가지 노트로 구성되어 있는 스티키 노트. 온라인 스토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 살짝 더 커 보였는데 실제로 보면 되게 귀엽다. 개인적으로 여기에 핑크색이 들어가 있어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다. 요 스티키 노트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구입했는데 뭐 여기저기 그냥 붙이기만 해도 되게 예쁠 것 같다. 생각보다 접착력도 좋은 것 같다. 되게 귀여워. 이건 케이블 프로텍터이다. 케이블 프로텍터는 총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나는 로고 모양이 있는 이 제품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다. 일단 먼저 뜯어보면 제품에는 이렇게 BTS 로고 모양의 캡과 멤버 이름이 들어간 캡이 있는데 요 멤버 이름도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제이홉을 선택했다. 요 케이블을 직접 한번 끼워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캡을 이렇게 뜯어주고 준비한 케이블에 요 캡을 끼워준다. 이렇게 뒤쪽으로 케이블을 끼워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아 이렇게 길게 이런 식으로 케이블을 끼워주면 요런 모습 되게 귀엽다. 사실 케이블 쓰다보면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캡을 끼우니까 안전해 보이고 무엇보다 방탄 로고랑 호비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더 예쁜 것 같다. 이렇게 케이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로고 머그컵 세트이다. 상자를 열어보면 이렇게 잘 포장이 되어 있다. 이 로고 머그컵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랙 색상의 머그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 두 개가 한 개의 세트이다. 이렇게 양쪽에 방탄 로고가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쓰여 있다. 컵은 생각보다 사이즈도 적당하고 무게도 너무 무겁지 않은데 손잡이 부분이 약간 각이 져 있어서 잡을 때 더 편한 것 같다. 요렇게 두 개 세트라서 이렇게 같이 놓으면 더 예쁨. 사용해도 예쁠 것 같은데 요렇게 데코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 평소에 차도 많이 마시고 커피도 많이 마시는데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예쁘네. 요렇게 이건 바로 스트랩 스카프이다. 일단 먼저 뜯어서 제품을 꺼내보면 스트랩은 꺼내보면 이렇게 긴 모습인데 약간 사선으로 끝부분이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약간 블랙 색상 같으면서 짙은 청색? 남색의 바탕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심플하면서도 되게 예쁜 스카프이다. 그리고 소재에 실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되게 부드럽고 좋은 것 같다. 스카프 끝에는 이렇게 메탈 참이 달려있는데 안쪽에 블랙스완 로고가 들어가 있다. 요게 요 스카프의 포인트이다. 스카프 같은 경우에는 스트랩 형식이기 때문에 목이나 손목, 그리고 가방 등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예쁜 것 같아서 되게 마음에 든다. 마지막으로 볼 제품은 바로 포토 스탠드이다. 포토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탠드 부분과 포토카드가 함께 들어있다. 먼저 포토 스탠드 부분을 보면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되게 딱딱한 소재인 줄 알았는데 실리콘 소재로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되게 말랑말랑하고 신기하다. 요 포토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서 봐도 요렇게 방탄 로고 그리고 요렇게 옆으로 봐도 방탄 로고이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지? 이거 되게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 것 같다. 어디로 봐도 방탄 로고가 보여. 짠. 짠. 그리고 포토스탠드에는 역시 같이 세워둘 사진이 있어야 하는데, 요 세트 안에 포카가 3장이 들어있다. 포카를 꺼내보면, 포카 뒤쪽에는 이렇게 방탄 로고와 타니들 이름이 들어가 있다. 사진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사진. 짠! 예쁘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일본 앨범 자켓 촬영할 때 타니들 모습인데, 사진이 진짜 예쁘게 나온 것 같다. 너무 예쁘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사진이고, 그 다음 사진은 짠! 이렇게 일렬로 서 있는 귀여운 타니들. 이 사진도 너무 예쁘다. 이제 세 번째 사진은 짠! 타니들이 누워있는 사진이다. 세 장 다 사진이 너무 예쁜데, 특히나 나는 이 사진이 마음에 드는 것 같다. 아무래도 화양연화 때 생각이 나가지고 이 사진이 너무너무 예쁜 것 같다. 사진을 스탠드에 끼워서 세워보면 이런 모습? 이렇게 사진을 세울 수가 있는데, 뭐 같이 들어있는 포카를 세워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사진이나 포카를 세워도 되고, 명암꽂이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활용도가 진짜 좋은 것 같다. 이번에 팝업스토어에서 나온 제품 중에 타니들 얼굴이 들어간 제품은 이 포토스탠드가 유일하다. 사실 굿즈를 구입할 때 타니들 얼굴이 있는지 없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얼굴 들어간 제품이 하나만 있으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들었던 것 같다. 다음에 나올 굿즈에는 타니들 얼굴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구입한 포토 스탠드가 너무 예쁘다는 생각도 든다. 짠! 오늘 구입한 모든 제품을 언박싱 해봤다. 이번에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옷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옷은 구입을 하지 않았다.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고, 사이즈를 모른다는 것도 이유였고, 또 공연이 없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많이 입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또 다양한 신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디자인이 마음에 들거나 하면 옷을 구입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1차로 구입한 제품들을 언박싱 해봤는데, 다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잘 산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팝업 쇼케이스 언박싱 영상도 여기서 끝!